네, 안녕하십니까. 대사오TV 황장군의 점심 특선. 항상 좀 저렴하고 대중적인 그런 점심 특선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다가 오늘은 나름 대전에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 좀 나름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살루떼를 찾아왔습니다. 점심에는 저녁 때보다는 좀 그나마 저렴한, 저녁 때는 좀 많이 비싸죠. 점심 특선을 먹기 위해서 왔고요. 코스 요리고 스테이크 코스 요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사전에 미리 12시 반 타임으로 예약을 해놨습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맛있고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분위기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식사를 마쳤고요. 전체적으로 격조 있고 고풍스럽으며 매우 맛이 좋았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미리 예약해서 그런지 창가 쪽으로 뷰가 좋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기분도 한결 좋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채소들은 굉장히 신선했고요. 고기도 질기지 않고 연하했고 그리고 소스도 굉장히 중독성 있는 그런 소스였습니다. 보통 레스토랑은 음식을 먹기도 하지만 분위기를 함께 즐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 점심을 아니면 저녁을 분위기 있게 즐기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살롯데 추천하겠습니다. 자, 황장군의 점심 특선. 오늘은 레스토랑 살롯데를 찾아왔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